TV에서 부동산이 올랐대요. 부동산이 오른대요. 부동산이 오르고 있어요. 이러면 투자가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막 경매 배워서 경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막 혼잡한 법정만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98년, 08년 이때는 법정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뭐 사실 근데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에는 뭐 우리가 중개소에 가서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금매물 찾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경매도 많이 치열해져가지고 내가 뭐 들어간다 해도 이게 받을 확률 낮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좀 경매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 일반 빌라, 일반 매매와 경매 차이점은 일반 매매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얘는 2억입니다. 얘는 2억 5천입니다. 제시하는 가격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는 정보만 듣고, 그러니까 계약하는 시점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야지. 그렇죠. 뭐 재건축이 돼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줘야지 수익을 얻어가는 거지. 근데 그 경매는 만약에 얘가 2억의 감정이 나왔어요. 근데 2억의 감정을 가해서 나는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싸게 사고 싶어. 그 다음에 취등록세가 있고 명도비용이 있어. 그냥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는 싸게 사야 되겠다. 입찰가 1억 6천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2억에 사야 되는 거지만 나는 1억 6천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1억 6천을 썼는데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찰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에 두려워하면요, 경매를 돈 못 벌어요. 경매는 소신 지원이 참 중요하거든요. 경매는 그 시간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쵸,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노력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명도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라도, 또 하나, 그 경매는, 일반 매매는 부동산 업자에서 알려주는 가격을 써야 되는 거고, 알려주는 정보만 얻는 거지만, 경매는 내가 발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시세 조사를 하고, 앞으로 여기가 얼마큼 오를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여기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를 내 혼자서 많은 분석을 해서 내가 입찰가를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내가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쌓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때 그게 시너지가 돼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지는 건데, 일반 매매는 항상 부동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하라는 대로.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안 해주면 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내가 배워놓으면 내 스스로 모든 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고 수익을 더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는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경매는 이제 내가 산 가격에서 무슨 호재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지만, 그렇죠. 경매를 하면 사자마자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그 가격을 내가 입찰가를 쓸 때부터 수익을 집어넣잖아요. 내가 2천만 원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5천만 원 수익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썼는데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낙찰 받는 순간은 뭐예요? 5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천만 원 수익이 난 거잖아요. 현 시가에 팔아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부동산 경매가 요즘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야 이제 경매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8년도에 경매를 당하고요. 98년도에 이제 99년도에 막 집을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뜯어말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알맬뿐데 지금 누가 집을 사느냐. 뭐 그때 집을 처음에 샀던 집이 지금까지 팔았던 수익 중에 제일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모기지 사건을 아세요? 네, 2008년이죠. 2008년도 있었죠. 그때는 막 부동산이 막 떨어졌죠. 네, 그쵸,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8년, 9년도에 부동산이 막 풍지박살 났대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아니요. 서울의 강남권이나 중요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안 흔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지방에 뭐 용인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외곽에 좀 있었던 것들이 많이 흔들렸지. 중심에 있었던 것들은 많이 안 흔들렸고요. 또한 그때 샀던 사람들, 그때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부자 됐죠. 예.
항상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힘들어, 어려워, 안 돼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입찰을 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아니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했죠. 제가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네. 무자가 나오면 늦었다. 이 말이 뭐냐면 네. 그 TV에서 네. 부동산이 올랐대요. 네. 부동산이 오른대요. 네. 부동산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러면 투자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 다시 말해서 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다 그렇죠. 예, 지금 네. 영끌하는 이유를 아세요? 지금 영끌하잖아요. 네, 다들 젊은 친구들 네. 다 영끌어. 왜요?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예. 따라가요. 예, 뭐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때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네.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IMF 때도 그렇고 모기지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쟁률이 너무 할 때 낙찰가 너무 높아. 네. 예.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경매를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경매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해라. 경매를 하더라도 좀 더 내 실력을 좀 만들어 놓고 해라.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지금 안 하면 그때 늦지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또 기회가 있어요. 예. 지금에 있는 기회보다 네. 차라리 그래도 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체계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춰 놓으면 경매 물건 수익 물건들이 눈을 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조금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네. 입찰을 하셔도 늦지 않고 네. 지금 투자하는 것도 네.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경매 배워서 경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막 혼잡한 법정만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98년, 08년 이때는 법정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가 이제는 법원에 이렇게 갔는데 네. 지금은 그 법정에 가면 뭐 정말 사람들이 뭐 미어 터지잖아요. 네, 미어 터진다고 네. 하는 게 많이 맞죠. 네. 한산했죠. 예, 네, 한산했었고 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옛날 세대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해를 네. 못하겠지만 한 가지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인터넷. 네. 그러니까 인터넷 자료 다 찾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네.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네. 그 제가 처음에 경매를 할 때만 해도 네. 이렇게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네. 이만큼 두꺼운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를 그때 법원 앞에서 경매할 때만 봤어요. 딱 5분, 5분. 네, 5분 이상 하면요. 네. 그 법원 공무원이 이렇게 쫓아내요. 저로 가라고. 예, 네, 그래서 네. 주민등록증 맡기고 네. 그 서류를, 이렇게 두꺼운 서류를 그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인타임이 있는지 없는지.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많지가 않으니까 네. 요 물건에 5명이 줄 섰네. 요 물건에 10명이 줄 섰네. 네. 그러면 대략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야, 진짜 그죠?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네. 지금의 인터넷이니까 모르지만 네. 그때만 해도 그 물건을 입찰하려면 그 물건 앞에 줄 서서 그걸 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안 보는 사람도 있었죠. 네. 뭐 그만큼 고수들도 있었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봐야 되니까 아, 요것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좀 낮은 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 요거를 좀 높으니까 좀 더 올려 써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경쟁률도 적었고, 야. 예. 뭐 낙찰당한 확률도 좋았죠. 야. 그랬던 시대가 있었네요, 진짜. 지금 상상도 안 되네요,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그 경매를 수없이 해오시면서 그 부동산 경매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익이죠. 경매는 수익입니다. 네, 네. 경매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안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매를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일반 매매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네. 뭐. 진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경매라는 것은 내가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뭐 파악해야 되고, 내가 입찰가 써야 되고, 또 낙찰받고 또 명도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반 매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어려움이, 어렵게 이걸 진행해 왔는데, 네. 수익이 없다면, 네. 예, 그래서 일반 매매보다는 네. 경매는 수익이 우선이다. 예. 부동산 경매를 만약 낙찰 받으면은 돈을 다 버는 건가요, 이게? 경매에서 제일 많이 낙찰 받은, 잘 낙찰 받는다? 네. 아니면은, 낙찰 잘 받는 방법. 네. 예를 들어서 경매를 낙찰 잘 받는 방법 네. 하나죠. 뭔가요? 높게 쓰는 거. 네, 그렇죠. 높게 그런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격을 높게 썼다 그런다는 것은 네. 수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하면 네. 수익이라고 했는데 네. 낙찰을 받았는데 수익이 없다면 잘못 낙찰 네. 받은 거죠. 제가 그동안 이제는 뭐 저도 그렇고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약 한 20% 정도는 이 사람들은 왜 낙찰을 받았지? 네. 예, 왜 낙찰을 받았지라고 네. 의심이 갈 정도로 네. 실패하는 경우 낙찰 받지 말았어야 네. 되는 사람들이고 네. 한 40-50% 정도는 네. 절반 정도는 네. 그냥 일반 매매해도 되는데 네. 그냥 편하게 일반 매매하지 네. 뭐하러 경매하면서 이 고생을 왜 해 이게 고생대로 했는데 네. 수익은 별로 그냥 일반 매매하고 별 없는 경우들 그 다음에 한 20-30%만 네. 경매하기 잘했다 예, 경매하기 잘했다 그 중에 또 한 5%는 네. 정말 이 사람은 경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경매가 이 사람의 네. 모든 인생을 네. 어떤 사람들은요 네. 그냥 그 경매를 하면서 일반 회사의 중역보다도 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 예. 그래서 경매는 네. 그냥 한 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밟아온 사람들이 결과물을 얻는 것들이 수익이다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그 2008년인가요? 2008년도 강의를 계속 쭉 해오신 거잖아요. 그럼 정말 수없이 많은 이제 수강생들도 만나고 뭐 그들의 상담도 들으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뭔가요? 경매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경매는 네. 경매 성공하는 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경매로 성공하려고 네. 하는 것은 모든 네. 사람들의 꿈이에요. 경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 경매 아니 다른 거라도 다 그렇겠지만 네. 성공하는 방법은 있겠죠. 있는데 한 순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경매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매로 성공하려면 네. 잘을 하려면 체계적인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가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면 네, 네. 1 더하기 1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2 아닌가요? 2?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다 1 더하기 네. 1은 2죠. 네, 네. 근데 경매에서만큼은 네. 1 더하기 1은 1이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경매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네. 또 좀 더 실력 있는 아니면 좀 더 단위가 있는 책을 보고 아니면 그런 강의를 듣는 걸로 해서 네. 실력이 쌓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면 몇 년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질문해 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머리로서만 그냥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매에서만큼은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네. 1 더하기 1은 경매에서는 1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바닥에 기초적인 경매 경자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 공부하고 2 공부하고 3 공부하고 4 공부해서 10 올라갔다가 12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 공부하고 1 공부하고 1 공부했을 때 다져진 거에 네. 2가 올라가야지만이 네. 든든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라. 경매에 성공하려는 비법은 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더디가는 것 같거든요. 네. 누군 앞서가는데 네. 아니에요. 그 앞서가는 사람은 조만간 멈춰요. 그거는. 그러나 초반에부터 기초를 다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요.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멀리 갈 수 있답니다. 그럼 기초도 다져서 정말 그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려면은 얼마 동안의 교육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명지경매라는 회사에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 직원이 10명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다들 이제는 나름대로의 고수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한 분 한 분 뭐 기동량으로도 배우기도 하고, 뭐,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긴 해봤죠. 네. 3년 정도 배우니까요. 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예, 네, 3년을 배우니까, 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네. 네. 그랬는데, 네. 중요한 건 어느 날, 네. A라는 이사님이 법정지상권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병원을 짓다가 말았는데, 네. 큰 물건을 입찰을 해요. 네. 그래서, 스승님, 이거를,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네. 어떻게 이 물건을 들어갑니까? 했더니 저보고, 네. 네. 공부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3년이면 충분히 마스터합니다. 경매 네. 진행하는 물건들 네. 보면 어느 정도 다 봤어요. 그러나 네. 특수하게 좀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물건들은 네. 예, 3년 갖고 되질 않더라고요. 또 하나 이론적으로 되는 게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또 현장 가야지만이 네. 예, 아니면 그 자료를 들여다봐야지만이 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고수가 됩니까? 네. 라는 질문은 네.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그 야생화님께 경매를 가르쳐 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님. 네, 우리 스승님들. 그분은 네.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매 회사 대표세요? 네, 지금도. 제가 이제는 명지 경매 회사에 들어가서 네.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이제는 일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우리 5년 이후에는 프리랜서를 선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5년 동안에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네. 월급을 받아가면서 컨설팅을 했었고 네. 이제는 5년이 지나서는 제 프리랜서로 제 혼자의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 물건을 제재해서 입찰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만 10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네. 입사한 지 10년 만에 그 사장이 저를 가르쳐도 사장님이 저 그 회사를 저한테 물려 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그 회사 이제 대표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 네. 그 사장님은 저를 가르쳐도 스승님들 뭐 하시냐? 네. 지금 70 후반, 80 초반이시거든요. 네. 지금도 경매하셔요. 아 진짜요?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네. 명지경매 회사 들어가서 첫 번째 컨설팅을 의뢰받은 게 네. 어떤 60 정도 되셨던 아저씨가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 지하에 네. 살고 있는데 경매를 당한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선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력도 있었고 네. 학점입자도 빨랐고 네. 그래 본인이 입찰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컨설팅을 의뢰를 받았거든요. 네. 그냥 지금이야 그냥 하면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쵸. 자료가 네.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을 때니까 네.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어요. 저는 낙찰만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 그거를 이제 도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20년이 지나서 네.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요? 80인지 넘으셨는데 그 요양병원에 가면은 사다리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네. 노인분들이 끌고 네. 다니는 거 있죠. 네. 그걸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그 옆에 20대 젊은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네. 누구냐 그러니까 손주래. 아. 손주가 결혼하는데 경매로 네. 입찰하려고 야. 손주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경매는 그냥 배우면 그렇게 그분도 뭐 경매 당한 거지만 네. 결국에는 20년 뒤에 그래도 경매를 계속 해왔셨고 20년 뒤에는 손주한테 경매로 집을 마련해줄 수 있는 거로 법원에서 만났다라는 걸 보면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네요 정말.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